야, 이거는, 왜? 이게 좀 이상한 슬퍼진데. 오빠, 나도 마사지 같은 거 받고 싶어. 받아. 받는 순간 효과 있는데, 또 아니야. 지나면 또 다시 그거를 돌아와. 규칙적으로. 오빠,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운동 마사지사 다 두고 치료 받아가면서 그런. 이렇게 하면 되지 뭘. 네가 못해, 너무. 왜 못해? 이렇게 해. 내 회사에서 다 배웠어. 회사에서 배웠으면 뭐해?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.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. 이렇게 해. 이렇게. 그래,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네. 근데 왜안 해줘? 넌 책임지지 힘으로 하면 않잖아. 꺾는 거지. 힘으로 안 하면 되지. 너는 힘으로 안 한다고 살짝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힘이 느껴진단 말이야. 이렇게 평소 때, 네가 열심히 하면 되겠네. 응? 원한 이런 거 없이, 원한? 아, 더군다나 너나 항상 이렇게 마사지 좀 해줘야 돼. 야, 네가 맨날 운동하고 맨날 아프면 안 되지. 오빠, 운동 내가 안 하고 아파야지. 얘기했잖아. 난 집안일하고 아프면 나 이해를 해. 하루 종일 또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아프다 그러면. 야, 어? 뭐? 무슨 소리야? 내가 뭘 알아는? 야, 내가 무슨 일 와서? 알았어. 몰라. 한두 시간씩 쫓아다니잖아. 야, 뭐하는 게더 일하는 게 많아? 얘기해봐. 어?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? 야, 그건 최소한의 운동이야, 최소한의. 최소한의. 뭐니 너? 뭐 등에 뭐안 아플 것 같은데 뭐돈 머리를 쓴 적이 없다. 어? 감정 그건데 이거. 너랑 말할 머리도 써야 돼. 야, 공대 남편이랑 말하면 됐다 피곤하겠다 너. 안 당하려면 잘 논리적으로 잘 따져 들어가야지. 오빠네, 오빠. 이제 내가 원할 때마다 해줄 수 있어. 어. 오빠, 응? 너 그러면 너 이거 되게 절약하는 거야. 응. 그러니까 나는 오빠 어,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, 정기적으로. 어. 그럼 내가 정기적으로 그런 데를 다니는 게 좋겠어? 아니면 네가 이렇게 내가 원할 때마다 일정 시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?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?